안녕하세요. 맛방입니다. 대한민국의 착한 맛집을 찾아라. KBS 생생정보 가격 파괴 와인은 대전으로 갑니다. 오늘 소개할 착한 맛집은 대전 중구 도마동 도마 큰시장 앞에서 국산 콩을 사용해 만든 콩국수와 손칼국수 가격이 1인 5,000원에 판매하는 순봉 홍두깨 손칼국수 식당을 소개합니다. 치솟는 외식물과 고물가 시대를 겨냥한 가격 파괴 업소입니다. 요즘 5,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한 끼는 김밥 한 줄이나 라면 정도라고 합니다. 이 집은 도마 큰시장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집 앞에는 5,000원 칼국수로 유명한 진칼국수도 있습니다. 이 집의 메뉴는 콩국수와 손칼국수, 가격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찾았던 고객들이 들리는 코스라 항상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피크 시간에는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집의 메뉴 콩국수는 한겨울만 빼고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콩국수에 들어가는 콩은 옥천 군소면과 논산 양촌에서 재배한 국산 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5,000원. 너무 착한 가격입니다. 콩국수 가격은 보통 만원 정도 하는 걸 보면은 이 집에서 5,000원에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콩물도 포장 판매도 합니다. 콩국수 외에도 고기만두, 김치만두 가격도 4,000원, 칼국수에 만두가 들어가는 만두 손칼국수는 6,000원, 모두 가격이 착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 인심답게 양도 푸짐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산 콩으로 만든 콩국수 가격을 5,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주인장 부부와 어머니, 이렇게 가족 경영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국산 콩은 어머니 친구분의 콩밭을 계약 재배해 대량 구매를 해서 원가 절감을 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도 맛이 없으면 찾질 않습니다. 이 집은 가격도 싸지만 맛도 있기 때문에 줄 서서 먹는 집이라고 합니다. 콩국수는 면발과 콩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콩을 삶아 갈아 콩물을 내는데 콩 비린내 제거와 고소한 맛을 위해서 콩을 한번 볶은 콩가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콩만으로는 깊은 맛은 있지만은 고소한 맛은 없기 때문에 볶은 콩가루가 들어가야 감칠맛 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비법은 대를 이은 비법이라고 합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손칼국수인데요. 콩국수와 함께 가격은 5,000원이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칼국수 국물은 황태 대가리를 비롯해 팥뿌리, 양파, 무 등과 특이하게 대멸치, 중멸치 이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전 도마 큰시장의 5,000원 착한 가격 식당, 국산 콩국수와 손칼국수를 5,000원에 맛볼 수 있는 순봉 홍두깨 칼국수를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